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일보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의 영수회담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해서 이 보도했는데 이게 일파만파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기 전에 지금 이 함성덕 교수 그리고 임혁백 민주당의 전 비대 공관위원장 이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접촉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비선 라인을 가동해서, 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재명 측에 이걸 좀 전해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자, 이 내용이 보수 진영의 후보 지지자들을 그야말로 멘붕시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이 발언을 보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회와 정치의 협조 없이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 이재명 대표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자, 더 이상의 경쟁자가 아닌 국정 동반자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고. 자, 나는 단임 대통령으로서 끝이기 때문에 생산적인 정치를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또 이재명 대표 수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다. 내 진정성을 전달해 달라. 이런 것도 들어있고. 그리고 총리를 추천해 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리. 자, 그래서 이 대표가 불편해 할 사람은 기용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자, 영수회담이 잘 되면 골프회동과 부부 동반 모임도 서로 갖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대표가 불편해 할 사람은 기용하지 않겠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비서실장이 기용된다는 말이 꽉 갑자기 나오다가, 그런데 이 이재명 측에서 자 양평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임혁백 전 공관위원장 쪽에서는 협치가 아니라 자 말하자면 공치 함께 말하자면은 통치를 하자 뭐 이런 발언들을 했다고 하니까, 자, 이게 우리 그 우파 진영에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설마 그런 말을 했을까, 자,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면서 좀 온라인에 말하자면은 이 국민의힘이 지지하는 당원들 게시판 등에는 발칵했습니다. 자,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탈당을 하라, 자, 국민의힘 지지자들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발언이다, 이렇게 비판의 소리도 나왔고, 자,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 이재명 측에서는 지금 거기 임혁백 명예교수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단기적 위기 모면용이고 영수회담 제안한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오늘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즉각 부인을 한 겁니다. 자, 이날 관련 기사를 접하고 대통령도 참모들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자, 그러면서 오후 대통령실에 이 관련자가 오후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한다는 제안을 언론과 그리고 여당과 야당 등을 통해서 받아왔다. 대통령이 회담을 결정해서 직접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재명에게 전화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공식 라인을 거쳐 했고 거창하게 특사라든지 물밑 라인은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 역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바라는 이 정답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데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여기 지금 대통령실에서 뭐 대통령실 관계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 지금 홍보 라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자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뭐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협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의 도움이 필요한데, 자, 이 해석하기 따라서는 다음 대통령의 이재명이 당선되는 걸 도와줄 테니까 내가 지금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었어. 자, 이게 보수 진영에 우리가 믿고 지지했던 대통령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 이런 대통령의 설명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이 적지 않다라고 하면서 중앙일보가 오늘 보도한 바에 따르면 우선 이 인터뷰 내용이 상세하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의 설명대로라면 두 학자가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것인데 대통령실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인터뷰 내용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과 참모들의 반대 때문에 그동안 이재명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밝힌 이 부분. 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던 심평 변호사가 지난달 중순에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다라고 하면서 말했던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는 겁니다.
자, 여권의 한 관계자는 함성덕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가족과 가깝다는 건 여권 내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지난달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대통령실에서 벌어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에 박영선 전 장관 그리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매체 보도가 나오면서 용산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용산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보수 진영의 이 지지자들이 그야말로 멘붕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자, 공식 라인에서는 검토된 바 없다 이렇게 말했지만 일부 참모들이 맞는 보도라고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비선 논란이 일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여의도에서는 이른바 관저 정치라는 신조어가 나왔다. 이 관저가 누가 있는 곳인가? 바로 김건희 여사가 있는 곳 아닌가? 그러면 지금 뭔가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자, 거기에 지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영수회담 물밑 접촉 보도가 나온 뒤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탈당하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자, 이거를 보면 우리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아, 지금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한 축을 이루고 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 그만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거기도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 관계를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도 거기 주변의 인물들이 뭐 김경률, 함경운 등등 해서 함운경이죠. 함운경 등등 해서 이 좌파 진영에 있던 인물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더욱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나온 기사도 보면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8월 달 내지는 9월 달에 여당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인가 이게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 지금 이상민 의원을 곧 만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 이번 주에 이상민 의원을 비공개로 만날 것이다. 라고 MBN 쪽에서 보도를 했고, 그리고 또 이어서 지금, 김영주 전 국회 부의장,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화해서 조만간 만나고 싶다. 이렇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선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넘어온 사람들이다. 자, 이런 걸 봐도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이 정체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거기 비서실장이라든지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사실 보수 전형에 있는 지지자들로서는 그야말로 믿는 이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것이 아닌가.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자, 이런 걸, 저런 걸 지금 미주얼 고지얼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자, 이게 최근에 나왔던 논의들을 쭉 이 추적을 해보면 역시 이 보수 진영의 원래 후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 진영에 있는 국민들은 선을 그어놓고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손을 내보내고 그렇지만 끝나고 나면은 또 손절을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자, 그래서 이 보수 진영에서는 거의 멘붕이 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원래부터 보수 진영의 인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내부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다 보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발탁하고 검찰총장까지 밀어줬지만 그러나 거기 안에서 조국과 울산 선거 뭐 탈원전 등등에서 비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밀려 나와 가지고 그래서 이 반 진보 반 윤석열 정권 이렇게 됐는데 그 뿌리는 어떻게 그 같은 편이 아닐까. 자, 이렇게 지금 해석되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든 지금 여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든 그리고 검찰총장이든 모두가 같은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도 지금 이재명이나 그리고 문재인 수사를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수사. 자, 이런 걸 보니까 너무나 기가 찬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수사를 지난 2일 날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하면서 거기에 검사 3명을 특수 관련된 검사를 투입시키고 수사 전담팀을 꾸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김정숙과 그리고 김혜경에 관해서는 지금 이 사건이 아주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김정숙만 하더라도 지금 타지마할 그리고 샤넬 의상 관련 이런 거 관련해서 고발되어 있는데도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아무런 진척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여기가 다 포위되어 있는 것 아닐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파 진영에 있는 우리 국민들만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동안 목소리 높여가지고 피 터지라
광화문 광장에서, 길거리에서, 유튜브에서, 곳곳에서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는데 급하니까, 다급해지니까 이렇게 코너에 몰리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우파 국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 마치 버려진 고아처럼 이렇게 뭔가 이 헤매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이어서 자, 정말 이게 심각하구나. 큰일 났구나. 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해명이 진짜라면 좀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수준의 해명이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